최근에 제가 이거, 네, 지향성 마이크를 구입을 해가지고 매우 만족하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정말 시끄럽거나 사람 목소리를 정말 또렷하게 수음을 하려면 솔직히, 살짝 2%? 네, 그 정도 아쉬운 게 있긴 있어요. 요거 말이죠. 그런데 다른 제품들 대비 상대적으로 좀 괜찮고 이 제품 성능 자체가 우수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목소리를 제대로 수음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핀마이크나 아니면 무선 마이크, 네,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시중에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한다면 금액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고독스에서 이번에 정말 가성비 미친 무선 마이크 제품이 출시를 했고 좋은 기회로 그 제품을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이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 이 오디오 소리가 네, 고독스 제품입니다. 처음에 딱 연결하자마자, 와, 이건 무조건이다 든 생각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고독스 무브링크 M2 초소형 무선 마이크 제품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 제품은 네, 이렇게 초소형으로 네, 무선 마이크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두 채널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신기. 수신기는 제가 지금 카메라에 달아놨는데 이건 제가 자료 화면으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케이스도 또 멋집니다. 여기가 자석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맞물리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보관 케이스이자 충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USB-C 타입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동시에 이세 개의 유닛을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매력. 그리고 제품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게 되면 이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가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만 사용을 했을 때도 제 목소리를 수음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면 또 핀마이크가 필요하잖아요. 네, 고독스에서 별도의 핀마이크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채널이니까 이렇게 두 세트. 네, 두 세트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만약에 밖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네, 바람소리, 네, 바람소리도 예민하죠. 바람소리를 막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윈드필터도 별도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네, 그냥 완벽해요. 그냥 제품 구성이 너무 알차요. 이 컴팩트한 크기에 이 뒤쪽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클립까지 또 있습니다. 클립까지 있고, 이렇게 별도의 자석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 자석이 뭐냐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럼 붙으면 뭘할수 있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옷깃이라고 해볼게요. 옷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처럼 이제,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기 조금 애매할 때는, 네,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매달아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이 정도면. USB Type-C 케이블도 이렇게 넉넉하게 3개씩이나 주다 보니까, 뭐, 추가로 더 구입할 게 없는 그런 제품 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매력 있다고 좀 느껴졌던 부분이, 네, 여기 보이세요? 이 TFT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막 말을 하게 되면 여기 볼륨이 다 나오고 배터리 나오고 페어링 됐는지 나오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가격대에서 이런 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도 연결할 수 있지만 뭐 스마트폰이나 네, 그런 거에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블이 또 별도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3.5mm TRS 그다음에 TRRS 이렇게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근데 케이블 퀄리티도 좋아요. 조금 더 특징에 관해서 설명드리게 되면 여기에는 전방향 콘덴서 마이크로 16레벨 게인 설정을 네, 여기에서 별도로 할수 있습니다. 수신기에서. 그 다음에 모드가 모노 모드가 있고 스테레오 모드가 있는데 이거를 직접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 하나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모노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두 개를 사용을 해야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뭔가 컨트롤하고 싶을 때 그때는 스테레오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뭐 악기나 그런 것들을 연주를 하거나 좀 소리가 약간 서라운드 그런 느낌으로 녹음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 마이크 두 개를 켜놓고 스테레오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2.4GHz 무선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어링 되는 속도가 일단 엄청 빨라요. 그냥 제품을 키면 바로 페어링이 되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2.4기가 요 무선 방식? 요게 좀 퀄리티? 네, 전체적으로 성능이 좀 좋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녹음 품질도 우수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놀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을 했고, 300mAh입니다.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무게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가볍거든요? 네, 이거 하나당 27g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옷깃에도 옷이 이렇게 막 말려서 내려가거나 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냥 장착한 대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리고 이 충전 케이스 같은 경우는 129g으로 그냥 여기다가 다 넣고 다녀도 네, 한 300g 안 되는 거죠. 네, 엄청 가벼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별도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 전에 핀마이크 간략하게 어떤 느낌인지 네, 보여드릴게요. 이걸 옷깃에서 떼고 여기에다가 이제 장착을 해볼게요. 아,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여기에 있는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핀마이크를 사용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이 품질이나 그런 퀄리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시고 네,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 왔을 때, 내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수음이 되는지 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가까이 둬서 목소리가 뭐 깨진다, 그러면 카메라로 세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수신기로 그런 볼륨들을 이제 잡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떼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원래 무선 마이크로 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막 보여드리게 되면 뭔가 좀더 어수선한 것 같아서 딱 여러 가지 테스트를 제가 종목별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으니까 이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어링 속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수신부고, 그다음에 이게 마이크 A, 마이크 B입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제가 밝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전원을 키면 화면 들어왔고 바로 연결됐죠. 그 다음에 B도 한번 연결을 또 해볼게요. 전원을 누르고 있고 켜지고 켜지면서 여기 바로 잡힌 거딱 보이죠? 네, 페어링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입 주변에다가 이제 둔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네, 이걸로 이렇게 무선 마이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녹음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연결한 다음에 무선으로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핀마이크도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핀마이크는 네, 여기에다가 바로 연결을 시키면 되고, 여기에다가 제가 말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것은 핀마이크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스테레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모노로 잡혀서 왼쪽, 오른쪽 똑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스테레오로 하게 되면 제가 좀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크를 켜서 이쪽에다가 또 멀리 두도록 한 다음에, 여기에선 모드를 모노로 되어 있는데 스테레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테레오로 소리가 들어갈 거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음악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소리를 할 거거든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스테레오도 끝내봤고, 다음은 이어서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네, 모니터링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말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서 네, 이런 식으로 막 수음하는 정도를 네,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산책 나온 김에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도 할겸 네, 고속스 마이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랑 아내 하나 이렇게 달고, 현재는 이제 모노 모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리 있어도 되게 편안하게 목소리를 수음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촬영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멀리 이렇게 가도 목소리 잘 들어가죠? 네, 잘 그죠? 들어가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약간 브이로그 같은 거 촬영을 할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노로 촬영하는 거 말고 두 명이서 말을 하게 되면 스테레오 모드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명이 각각 말하게 되면 소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말해봐봐. 안녕하세요. 거기 소리 잘 들어가지? 응. 네, 이런 식으로 네, 소리가 각각 이제 들어가고,
한번 크롱이 한번 불러봐 줄 수 있어? 크롱아. 크롱아. 누나 어디 있어? 누나 어디 있지? 크롱. 가봐. 가봐. 이래서 두 명의 이제 목소리를 각각 뭐 따로 따야 된다거나 아니면 스테레오로 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마이크를 이렇게 스테레오 모드로 하고 각각 차고 네, 말을 하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그 점을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정도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사용했을 땐 어땠는지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사용 소감을 일단 말씀드리게 되면 솔직히 이 금액대, 이 가격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TFT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사용성과 좀 고급스러움? 네,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2캠 이상 영상 촬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처럼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저쪽에 한 대 이런 식으로 두 개, 그러면 한 대의 카메라에는 네, 요거 이제 장착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소리를 수음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한 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무브링크 M2를 장착을 해가지고 제 목소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음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겠다, 활용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서 그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마이크에 좀 어느 정도 투자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네, 가성비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다음 막 영상 컨텐츠를 이제 만들 때 막 인터뷰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마이크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만족감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독스 무브링크 M2 초소형 무선 마이크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